진짜 참다 참다가. 왜, 사람이 기본이 있지. 아, 나 무서워 죽겠어 앞자리에서. 네,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내가 참말로 했어. 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참았을 거야. 눈 보고 수근이 보고 얘기. 정지훈이 최근에 종강 헬스하고 다닌다면서. 설마. 우리 최정진한테도 그분 얘기 절대 말 못하게 했어. 신신당부 했대. 총각 행세를 해? 서장우 이상민도 총각 행세 안 한다. 한번 이 사람들도 총각 행세하고 사는 건 아니다. 왜 내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를 못해? 왜냐면 내가 요즘 아는 형님 꾸준히 보거든.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어. 다만 요즘 워낙에 조심스럽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포장을 해도 그것이 나중에 화살로 돌아오는 그러한,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? 알지. 그러니까 일과 집안일은 좀 이렇게 확실히 분간을 잘했다. 시켜놓고 싶다라는 거는 조심스럽다는 거지. 얘기를 그렇지. 안 하겠다가 맞아. 아니야.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아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뿐이지.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몰랐잖아. 그리고 결혼 발표를 했어.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왔어, 얘기가. 그 누구도 다 몰래 혼자서 한 사람을 위한 프로포즈를 한 거다. 너 자기만 할 수 있는. 자기만 할 수 있는. 우리 일곱 명을 기만했어. 아니, 기만한 거 맞고. 뭐? 왜냐면 철저하게 숨겼어야 했어. 야. 왜? 미안해.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할게. 아, 네, 잘했네. 와, 너무 배우고 감싸다. 아니, 감싸는 게 아니라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? 있어야지, 나는. 결혼할 일이 있어야지. 얘를 잘못 들었어. 나중에 얘를 들려면 희철이나 정훈이 쪽으로 들었어. 아니, 형님. 나는 전혀, 없어. 전혀. 그래도 고맙다. 왜? 프로포즈 때문에 제수 씨도 우리 방송 봤을 거 아니야. 지금도 보고 있지. 그분이 우리 알 거 아니야. 야, 그냥 그분이라고 표현해. 그러면 우리 팬들이 방송 좋아해? 아, 너무 좋아하지. 우리가 그때도 물을 뜯었거든. 이거 프로포즈송 아닌가? 아마 찔끔했을 거야. 예산 씻고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거야? 아니, 저 이상하게 저 사람 이상하게. 아니, 그럼 지금 결혼 발표하는 거야? 야, 근데 우리가 프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분을 거론하지 말자. 그래.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프로기 때문에. 제일 많이 해놓고.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라지 않아. 이 정도 아무도 모르겠지. 그러니까 이런 미니가 다크히어로 나오잖아, 다크히어로. 근데 사실 달콤히어로래요. 맨날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기야, 애기야. 맞아. 내가 봤을 땐 너무 애기 같아서 애기야. 미안해. 근데 애기야, 애기야 이런 애정 표현하는데 현성이는 왜 옆에서 에휴, 그때가 좋지. 왜 좋을 때 가라. 지금 후회해? 아니 왜 뭐 무슨 아내분한테 얘기하라고 안 불러? 아내분한테 부르지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고? 뭔가 얘기야 해. 왜 여쭤봐 내가 잘못했냐? 왜 갑자기 화를 내? 왜 화를 내? 왜 뭐라고 하냐고 왜 뭐라고 불러? 아니 나는 여기 오면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훈이랑 상민이는 내가 너네한테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그러네. 잘 살고 있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경솔했네. 괜찮아. 야, 너 그냥 애기 안 불러봐. 애기야. 아유, 우리 애기. 그럼 준혁이는? 뭐라고 불러? 아니한테 뭐라고 불러? 찐. 찐. 어? 찐? 찐? 정, 찐이어서 찐. 애칭이 찐이야. 연애 몇 년 정도 했어? 9년 정도? 아, 연애 9년에. 아, 결혼 17년이면. 그럼 결혼 엄청 일찍 했네.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야? 첫사랑은 아니야. 찐 어떻게 찐? 알겠지. 첫사랑은 내가 첫사랑이면 되지. 아, 중학교 때. 현성이는 나 이름도 기억해. 첫사랑. 첫사랑 맞아요 진짜. 그냥 막아버리. 나 첫사랑이지. 그럼. 아니 난 뭐야 씨. 민희도 첫사랑 아니야? 첫사랑이지. 무조건 첫사랑. 다시 결혼하면 또 결혼해. 첫사랑 쳐라. 박수 시작! 원투!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상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땅땅. 우리 상아는 어떤 스타일이처럼 오빠 강남스타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강남에 반이 장훈이 거잖아. 근데 강남을 통째로 가져버렸잖아. 강남 주인은 서장훈인 줄 알았는데 강남 주인이 따로 있었어. 야, 와, 야 리얼 강남. 와, 짓궂네요. 둘이 정글 갔다 왔어. 아니 어떤 점이 제일 그렇게 좀 매력적이었어? 그러니까 이분은 카메라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랑 되게 달라.
그러니까 우리가 호동이랑 비슷한데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. 얘들아 들어봐. 켜졌을 때는 어쩔 수 없어. 방송이니까 가벼울 수도 있어. 근데 그 꺼졌을 때는 그 가벼움 속에 진중함이 되게 커. 되게 배려심도 되게 크고 주위 사람들 잘 챙기고 그러더라고. 그냥 매력을 흘리고 다녀. 그러니까 원래 강씨는 다 똑같다니까. 강씨. 강남이 진짜 강씨야? 강남이야? 아니야? 걔 강씨 아니야. 강남 이제 권씨로 바뀌어요. 엄마 성 따가지고 건강남으로. 네. 건강남. 네. 맞지? 제시 맞지요? 아 맞아요. 맞아요. 진짜? 건강남? 진짜 건강남. 건강해 보인다. 건강남. 그게 건강해 보인다. 네. 건강남. 건강남. 아니 언제 마음을 열게 된 거야 근데? 작년 겨울에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재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때 시즌이니까 애들은 다 기록 내고 있고 나랑 뭐 경쟁 선수였던 그 일본 선수도 아직까지도 탑이고 이런데 아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건가? 내가 다시 준비를 해도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? 그래서 은퇴의 기로에 서 있었어.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.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모임들이 되게 잦아졌어. 그때 이제 내가 마음을 털어놓게 된 거야. 사실은 이렇다. 뭐 정상을 찍어봤지만 사실 너무너무 힘들다. 근데 오빠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. 내가 하는 말이 상하야 너는 이미 레전드고 너로 인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. 이제 내려놓고 자기랑 편히 쉬자고 하더라고.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. 갑자기? 그러니까 그때 호감이 있었어. 내려놓고 그 전에. 그 전에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때 한 네다섯 번의 모임 중에 다섯 번 모임 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지. 내려놓고 놀러 다니자.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러더라고. 얘들아 안녕. 안녕. 나한테 빠지면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해서 온 검이라고 해. 와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당신의 결혼을 축하합니다. 하루에 30분만 고민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. 그리고 너도 나도 야 너도. 영채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. 뭐 에스테틱 얘기도 했고. 근데 중요한 건 피부에는 내가 볼 때 최고의 특효약은 건 사랑이야. 와. 와, 금비 봐봐라. 얼굴이 확 폈네. 사랑, 사랑, 누가 말했나. 강물은 꽃보다 진하다고. 아니, 호동이 형, 호동이 형, 그럼 호동이 형. 당신 생각에. 원래 이런 거야. 진짜 뭐 이런 적도 있었지. 우리랑 다 같이 안 가는 거야? 야 너도. 야. 이게 뭔데 자꾸 하는 거야?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프로고 또 우리가 업자들끼리 서로 지켜야 될 룰이 있어. 네. 업자들. 오늘은 금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은 철저하게 배려를 해서. 그럼요, 그럼요. 예. 오늘은 철저하게 그분을 배제하고 금이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예능의 정석이야. 정석이라고. 그러면 내가 딱 그냥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할게. 그분이 그랬어. 난 나에게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고의 첫 번째 입학생이자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. 됐어. 끝. 이제 그만해. 아직도 졸업을 못했대. 얘는 했는데. 저기 졸업, 형! 저기 졸업, 저기 졸업! 저기 졸업! 그, 수영이! 아, 수영이! 그래, 이런 게 진짜 장래 희망이지. 수영이 뭔데? 백화점 사장. 수영 언니 보고 싶으면 백화점 그 강남에 있는 그 백화점에 가면은 그래. 볼 수 있어. 맞아, 항상 왜냐면 또 수영이가 또 패션 피플이거든. 패션 피플? 아, 쇼핑 좋아하는구나, 수영이가. 아, 근데 뭐... 뭐 즐기는 거지 느낌. 원래 이러면 이 얘기 다음에 뭘 쳤어야 되는데 수영이한테는 안 되잖아 지금. 왜 안 돼? 왜? 지금 아 아니 뭔지 우리만 알아. 이제 알 것 같아. 누구의 경호를 받고 있거든 지금. 아 그러니까. 아무 때문에 전화를 해요. 아 뭐야? 왜 할 거야? 생애들 같아.
돈 많이 벌으셔야 되겠다 이거. 그러니까. 사장을 꿈꾸는 사람인데.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. 평생 경호하겠다는 거 아니야. 드라마. 나는 두 번째인데 처음 나오는 마음으로 다시 너희들 보고 싶어서 만나러 왔어. 안녕. 오늘 좀 전보다 화장을 좀 조금 깔끔하게 해봤어. 그러니까. 아니, 화장이 문제 화장이 있겠어. 문제 아니라 그냥 되게 좋아 보이네. 내가 정확히 원래 그들은 사람 이뻐져요. 맞아, 맞아. 아, 나는 지금 우리 장훈이 그러니까. 스마일하게 나한테 한 거야. 그러면 나한테 한 소린 줄 알고.